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날인데 다들 재밌게 보내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크게 안 나와서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조롱이를 보내고 뒷수습하고 뭐 이래저래 좀 싱숭생숭했습니다. 항상 보이던 애가 안 보이니까 좀 어색한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좀 그 조롱이를 보내고 나서 이해는 했지만 감정적으로는 그게 쉽게 금방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 14년을 살았으니까 그래도 좋은 곳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통 이렇게 뭐 키우던 애완동물을 보내고 나면 새로 이렇게 입양을 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그게 안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게 좀 힘들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지금 준비 중인 저기 호랑이 형님 있는데 핫스포트 한다 있는데 거기에도 제가 그런 메시지를 담을 예정이기는 했거든요. 원래 좀 그런 계획이었기는 했는데, 저런 게 보내고 나서 조금 더 진중하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모로. 그리고, 제가 처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것은 아마 초등학교 5학년인가 4학년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6학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키우던 병아리가 있었습니다. 보통 학교 이렇게 교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학교 파고 나면은 할아버지들이 아예 모르겠다. 하여간 그 병아리들을 좀 자주 팔았습니다. 병아리를 또 단순하게 또 이쁘다고 사와가지고는 키우다가 대부분 죽죠. 약하니까. 근데 어느 날 키우던 자고 딱 일어나니까 병아리가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쌀데기 없이 공부는 안 하고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뭐 저기 어르신들 말씀에는 뭐 착한 일 잘하면은 천국 간다 뭐 나쁜 일 하면은 뭐 지옥이 막 불구덩이 막 펄펄 끓는 그런 데막 떨어진다 지글지글. 근데 그런 것도 솔직히 뭐 말만 그렇지 뭐 뭐라고 해야 되나 확신의 증거도 없고 사후세계라는 것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회사상을 믿는 편이긴 한데 근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믿음이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딱 궁금했을 때 그것을 딱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만약에 내가 나중에 죽고 나서 눈을 감게 될때그 뒤에는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하니까 소름이 싹 돋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공포심이 막 밀려드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안 했어요. 안 해가지고 그런데 딱 필이 꽂혀가지고 책이란 책은 다 뒤져봤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요. 그때 당시 당연히 인터넷은 없었지.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한게 책을 보는 게 다였습니다. 서점에 가서 용돈을 모아서 책을 사보거나 아니면 몰래 이렇게 책방에서 이렇게 몰래 이렇게 숨어서 보거나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정말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뭐 그냥 그럴 것이다. 그렇단다. 종교학적으로, 뭐 심리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책들을 많이 보긴 했는데 제가 어떤 책을 봤었는데 그 책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죽음을 딱 맞이하고 기능이 완전히 정지가 되면 그냥 그걸로 끝이다. 영혼이고 뭐고 그냥 소멸한다. 그걸로 끝이다. 그러는 책을 제가 그때 봤었습니다. 근데 그걸 돈 주고 샀어, 또.
그래가지고 저는 그 책을 다, 그것도 다 읽었네, 생각해보니. 다 읽고 나서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책에 대한 분노가 생겨가지고, 그러면은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이 설파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많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문화나 뭐 예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기에서 죽음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좀 가볍게 다루진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가급적이면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학문도 그렇고 모든 분야가 다 그렇죠. 물론 극단적으로 뭐 이렇게 안 좋게 표현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고 나서 그냥 말 그대로 뭐 소멸된다, 뭐네 인생 그걸로 땡, 그러면은 사람의 삶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개처럼 살든 사람처럼 선비, 선비하니까 십선비만 자꾸 생각나. 아, 그래서 착하게 살든 나쁘게 살든 똑같잖아요, 그럼. 그러면은 말 맞더라. 뭐 살인을 저질러도 죽고 나면 땡이니까. 그리고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죽고 나면 땡이니까. 뭐 똑같다, 그러면. 그러면은 세상 친치 볼만 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도 그 저자의 나름대로의 생각이었을 건데, 저는 그게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냥 싫었던 거지. 그래서 그 책을 버렸습니다. 그걸 갖고 있는 건데. 지금 찾을래도 없어, 없어, 없어. 그래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웬만해서는 얼마 안 되는 용돈 모아가지고 산 책이나 물건들이나 뭐 뭐든 웬만해서는 버리는 일이 없었는데, 그 책은 제가 확 버렸어요. 다 읽고. 그래가지고 제가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렸을 때 혈기 진짜 조금만 참고 그 책을 갖다가 보관하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은 구할 수도 없는 책이니까 좀더 다양한 시각으로 다시 한번 볼수 있을 텐데, 옛날에는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다 그냥 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하여간 저는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여전히 궁금하긴 하죠. 그리고 증거도 없고, 제가 예전에 수술을 하러 들어가기 전에, 남들은 막 수술실 들어가면 막 죽네 사네 막 울고 불고 막나 수술을 해서 잘안 돼가지고 눈못 뜨면 어떡하나 막막어나 난리잖아요. 그런 사람 많다더라. 근데 저는 수술실에 들어갈 때 걱정 전혀 안 했습니다. 그냥 야 영화에서 보듯이 뭐 이렇게 수술을 하고 마취를 하면 일종의 임상 체험 비슷하게, 일단은 기능이 정지되는 거잖아요, 수술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실에 들어가서 마취를 탁 떼고 나서 내가 정주를 딱 놓으면 정말 내가 막 이게 사후 간접 사후세계 체험이라도 할까 싶어가지고 흥미진진하게 막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마취약에, 바늘 딱 꽂히고 마취약에 딱 들어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혈관 터가 쫙 흘러오는데 여기에서 딱 기억이 없어. 그리고 한참 후에 정신이 들어요. 이렇게 천장이 빙빙 도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뱅글뱅글 돌면서 이제 몽롱하게 깹니다. 근데 아무것도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그 책이 맞는 것 같아. 죽으면 그냥 아마 기능이 정지가 되니까. 그래서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너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믿고 싶은 대로 믿기로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승이고 저승이고 아예 모르겠고, 그냥 지금 현재에 있는 이 삶이 행복하면 천국이고, 지랄 맞고 지옥 같으면 지옥이지. 그렇잖아요.
같은 세상을 사는데, 같은 지구상에서 같은 시간대를 사는데, 어떤 사람은 뭐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그런 천국 같은 삶이라고 하면 부자들, 갑부, 뭐돈 걱정 안 하고 세월아 내월아 막 자기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사는 그런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씨, 씹 흙수저부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죠. 그리고 짐승으로 태어나도 좋은 주인 만나면, 씨, 왠가 하는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세는 모르겠어요. 저도 기억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데이터라고 해야 되나? 게임 같은 경우에 보면은 게임을 할때 중간중간 세이브를 하죠. 세이브를 하다가 엔딩을 보죠. 엔딩을 보면 보고 나서 아쉬우면 다시 시작하죠. 게임을 처음부터.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만약에 내가 이번 삶에 어떤 뭐 삶의 성취라든지 목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내가 할수 있는 것 한눈에서 최대한 열심히 살다가 죽을 때 돼서 내가 후회 없이 살았다. 천국, 지옥, 아씨, 올테모 와라, 씨. 염라대왕하고 1대1 맞짱 떠가지고, 맞짱돌은 떠갖고, 그런 거 있잖아요. 죽고 나서 이렇게, 저승사, 사자 따라가, 가가지고, 이제, 염라대왕 앞에다 가면, 삶을 쭉 보여주고, 스스로를 반성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살아온 삶이 부끄러우면은, 알아서 지옥으로 기어들어가든가, 아니면, 그래도 뻔뻔시려고 보면은, 그냥 바로 그냥, 지옥으로 그냥 걷어찬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삶이 떳떳하고 한치 부끄러움도 없다. 난 너무나 바르게 잘 살았다. 이러면은 뭐 좋은 데 가겠지. 환상을 하거나. 근데 저는 게임이라는 시스템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이 삶을 살면서 저라는 사람으로서 지금 한 캐릭터로서 살고는 있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엔딩을 보게 되면 엔딩을 보고 나서 다시 시작할 때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저장해놨다가 그 사람의 삶에서 뭐 지가 습득을 했던 깨우쳤던 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은 저는 다음 생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1화하고 영어를 제가 했는데 병행을 했는데 솔직히 난이도는 1화가 쉬운 것 같았어요. 영어가 훨씬 어렵지. 스펠링도 졸라 많고. 근데 스펠링도 스펠링이지만 발음의 차이, 어휘의 차이에 따라서 이게 또 뜻이 엄청나게 또 갈리니까. 좋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어가 굉장히, 굉장히는 아니고, 거기에 비해서는 1어가, 이론적으로는 더 쉬웠는데, 저는 몸에 와닿는 그런 것은 영어 쪽이 좀더 쉽더라고요. 좀더 편하다고나 할까? 이해도 빠르고.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나마 나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이상하게 쉬운 거는 이런데 이해는 영어가 잘 된단 말이지. 그런 거 보면은 내가 전생에 외국인이냐 잘 노랑머리였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하면 지금 제가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호기심에서 뭐든 시작하죠. 그래서 배우는 것이 있고 배우고 싶은 게 있고 거기에 따른 성취도가 있다면 나중에 그게 다 거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 죽고 나서의 뭐 다음 그러니까 사후세계 그런 것에 대해서 공포심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그런 두려움 같은 거는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딱 정리를 하니까 그다지 뭐 이렇게 아 내가 나중에 뒤지고 나서 이제 뭐 어떻게 되든지 모르니까 모르는 거뭐 걱정해가지고 아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미리 걱정해가지고 막 하사를 밤낮을 걱정을 해가지고 천답할 수 있다 그럼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게 아니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걱정을 접어뒀습니다. 그게 아마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이니까 이러니 제가 학교 다닐 때 늙은이 소리 들었지. 그래서 초롱이를 보낼 때도 그랬지만 물론 막상 보내고 나서는 많이 울었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도 동영상 같은 거 보면 막 눈물 나곤 하는데 그래도 언젠가 기회가 있다면 또뭐 처음에 만났던 것처럼 인연이 또 있다면 정말 그런 게 있다면 아예 또 만나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장담은 할순 없죠. 그런 문제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아 좋았던 기억들만 생각하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거 거기에 좀더 충실하도록 그리고 저도 뭐 이제 뭐 45이 되어가는 것밖에 안 되니까 한50 넘으면 그때부터는 나도 인생 타령 좀 제대로 해볼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주저리 그냥 넋두리 비슷한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물론 이렇게 제가 셀프 영상 찍고 나면은 항상 구독자 수는 줄어요. 그래서 저는 일명 셀프 안티 구독자 털어내기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피드백이나 그런 것도 굳이 원하지는 않고요. 그냥 편하게 재미나게 저도 다른 분 구독하는 것들의 채널을 구독하면서 가지는 마음가짐이 이렇게 굳이 표시는 하진 않지만 그냥 바라봐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열심히 할 용기를 갖고 사는 거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 요즘 다이어트 하는데 마음만 다이어트. 마음만. 마음만. 밴댕이 속을 닦지. 그래가지고 마음만 좋아. 아이씨. 하여간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올리면 좀 봐줄 만한데. 그죠? 완전 사각형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 땡기니까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밝은 모습으로 웃는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 그동안 초롱이 많이 예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영상은 항상 남아 있으니까 자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운 낼게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